탕수육을 복습해볼까요? 녹두 탕수육은 우선 불린 백목이버섯과 목이버섯을 손으로 먹기 좋게 찢어줍니다. 오이, 당근은 홈을 낸 뒤 꽃 모양으로 썰어주세요. 배춧잎, 사과는 큼직하게 썰어줍니다. 돼지고기는 결 반대로 채 썰어 칼등으로 두드려주세요. 여기에 간장, 후춧가루를 넣고 15분에서 20분 정도 재워줍니다. 4시간에서 6시간 정도 불린 녹두를 손으로 비벼 껍질을 벗겨주세요. 믹서기에 녹두, 두부, 물을 넣고 간 후 달걀, 녹말가루를 섞어 반죽을 만들어줍니다. 밑간한 돼지고기는 반죽을 입힌 뒤 170도씨 정도 예열된 기름에 애벌로 튀겨주세요. 그런 다음 튀긴 돼지고기를 200도씨 정도 예열된 기름에서 한 번 더 튀겨줍니다. 달군 팬에 기름을 두르고 채썬 생강을 굽다가 물, 설탕, 간장, 소금을 섞어 넣어주세요. 큼직하게 썬 양파, 목이버섯, 백목이버섯, 당근, 배추, 완두콩을 넣고 끓이다 녹말물, 오이, 사과, 식초를 넣어 걸쭉하게 끓여 소스를 만들어줍니다. 마지막으로 소스에 튀긴 돼지고기를 넣고 섞어 그릇에 먹기 좋게 담으면 녹두 탕수육 완성! 오늘의 요리, 녹두 탕수육으로 가족을 위한 요리를 만들어 보세요. 잠시 후 요리 연구가 정리되네. 10분 안에 뚝딱 만드는 간단한 레시피가 베스트 반찬에서 방송됩니다. 선생님, 무엇보다 네. 오늘은 이 탕수육을 집에서 만들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기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좀 파격적인 변신이죠. 녹두가 들어갔으니까. 네, 녹두 두부 섞어서 영양식으로 두부? 만든 그런 탕수육. 이거요 골고루 그 목이버섯도 좀 네. 넣어보시고 또 사과도 또 조그만한 목이버섯. 네, 그거 넣어보시고 이렇게 해서 먹어볼게요, 선생님. 네. 색깔도 그냥 형형색색. 예. 총천연색일세. 이렇게 해서 향이 너무 좋아요. 선생님. 예. 하면서 예. 이제 소스가 버무려져서 예. 자. 선생님 아까 말씀하신 게 맞네요. 정말 왜 그 이 편장을 이렇게 쑤실 정도로 예. 바삭하진 않지만 예. 고기가 정말 부드럽고요. 예. 튀김옷이 정말 부들부들해요. 예, 고기를 기름에 튀기면 지방이 풍미를 주잖아요. 이 탕수육 소스 안에 들어있는 채소들은 물러가지고 네. 그냥 다 으스러졌었거든요. 예, 근데 아삭아삭하죠? 오늘은, 맞아요. 예. 아삭한 식감이 살아있고 그 채소 본연의 맛들이 살아있어서 정말 풍미가 정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사과하고 목이버섯만 드셔보세요. 그거하고 이거 목이버섯. 같이 먹어보세요. 예, 예. 그거는 또 맛이 자. 쫀득하고 너무 정말 특이하네요. 예. 목이버섯 정말 쫀득한데 사과는 정말 아삭하고 아삭고. 달짝지근하고. 예. 우선 소스가 그 농도가 맞아야지. 너무 걸쭉하지 않아서 좋은 것 같아요. 예예. 예. 야.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끝맛 다 먹고 나니까 그 고소한 맛이 녹두의 네. 고소한 맛이 입맛에 남네요. 네. 야, 정말 오늘 금요일인데 이렇게 마지막까지 또 맛있는 음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저도 일주일 동안 행복했고요. 네. 이렇게. 옆에서 보조도 잘해주시고 좋았습니다. 날씨 서늘한데 따뜻한 네. 음식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다음번에 또 출연해주세요. 네. 네. 열심히 잘 보고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광희가 추천합니다. 오늘의 요리도 꼭 만들어보세요. 다음 주에는 한 입 먹는 순간 행복해진다. 우리 가족의 입맛을 단순에 사로잡은 맛깔나는 집밥 레시피를 알려주는 베테랑 요리 연구가 김은경 선생님의 맛내기 비결이 방송됩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